글자를 가지고, 네, 우리 3D 형태로 다뤄볼까요? 그러면. 자, 약간 유기체적인 글자를 해볼게요. 새 컴포지션 열어보시고요. 배경은 좀 밝게 보시고. 3D 텍스트 만들어보죠. 타워는 솔리드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타입 툴로 글자를 써주고, 얘를 아까처럼 세이브 할 때처럼 마스크 레이어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제가 글자를 써볼까요? 레드 자이언트라고 써봤어요. 네, 자가는 한35 정도.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00, 한 50. 폰트는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폰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둥글둥글한 폰트. 네, 뭐 이런 거로 해볼게요. 약간, 요거는 코믹 상 MS고요. 좀 볼드로 하고. 오케이. 지금 폰트는 240 정도로 다시 잡았고요. 색은 지금 큰 관계는 없어요. 오케이. 조금만 줄일까? 자, 오케이. 폰트 한 220으로 약간 줄였고요. 센터에 맞출게요. 얼라인, 호리존탈, 버티칼. 자, 요거 오른쪽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마스크 프롬 텍스트. 마스크 프롬 텍스트로 하시면은 솔리드가 만들어지면서 글자가 나오겠죠?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이펙트에서 타워를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클하고 글자가 같이 나오죠. 일단 서클은 필요 없으니까 그 제네레이트 패스 열어서 체크를 빼주시고요. 약간 양각 글자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그 세그먼트로 가서 지금 마스크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는 얘가 이제 3D로 적용이 돼서 그래요. 일단 두께, 그 두께는 사이즈죠. 사이즈로 두께를 좀 얇게 20 정도 해볼게요. 얇게 해보시고 세그먼트 개수를 좀 올려서 부드럽게 갈게요. 세그먼트 한 500까지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둥근 곡선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사이즈를 15로 더 얇게 해보고요. 사이즈에 따라서 느낌이 이렇게 돼요. 사이즈 15로 좀 낮췄고, 그 다음에 사이드도 올려주면, 지금은 사이드 개수를 뭐 8로 하면은, 자, 마스크는 이제 끄고 볼게, 헷갈리니까. 팔각형 형태가 되겠죠? 네, 둥근 형태로 만들려면은, 요 사이드 한50 가까이 올려주시면은, 둥근 형태 되겠고요.
지금은 너무 이렇게 올릴 것 같지는 없고 한36 정도 잡아볼게요. 사이드 조금 더 가늘게 갈까요? 제가 자 글자 형태가 좀 뚜렷이 보이게 사이즈를 한9 정도로 낮췄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카메라를 하나 추가해 볼까요? New 카메라 35mm. 예. 자, 카메라 툴로 돌려보시면은, 예. 아, 다시. 지금 카메라가 툰로드. 예, 툰로드 카메라. 예. 자, 카메라 툴로 돌려보시면 이렇게, 예, 3D 상태로 돌아가는 걸볼수 있고요. 자, 세그먼트를 한 400으로 조금만 낮출게요. 여기서 앞뒤 두께를 주시려면은, 예, 앞뒤 두께는 지금 사이즈 XYZ가 있는데, 예, 뭐를 늘려야 될까요? 예, 이건 사이즈 X는 지금 폭이 늘어나죠? 이렇게. 폭이 늘어나고, 예. Y 지금 그 사이즈 Y를 쭉 한번 늘려볼까요? 한350 정도 사이즈 Y를 그러면 이렇게 예, 약간 가는 형태로 앞뒤로 이렇게 길쭉하게 납작한 예,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요 세팅 X랑 Y 그 사이즈 X를 줄여주면은 더 얇아져요,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사이즈 X를 줄이면 종이장처럼 얇아지고요. 사이즈 Y를 늘려주면은 앞뒤로 이렇게 두께가 생기고요. 네. 이런 이제 형태로 여러분이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자, 요거를 이제 뭐 색을 여러분이 일단 주정 머터리얼 라이팅 열어서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트닝의 빌트인 인바이런먼트 원하는 색상으로 설정을 해 보시고요. 그리핀 루인 이런 느낌. 레드니까 약간 선셋으로 하고 거기다 칼라를 주면 이제 섞여 나오겠죠? 이렇게 약간 저는 붉은색으로 섞어서 이런 느낌. 그래서 빌트인 인바이러먼트 재질하고 칼라 그다음에 그런 하이라이트 설정은 스페큘러나 샤이니스로 여러분이 더 밝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앰비언트, 디퓨즈 이런 거로. 스페큘러를 한50 정도 더 올렸고요. 네, 이런 느낌. 자, 에펙에서 이런 이제 3D 형태의 어떤 타이틀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조금 조금만 제가 사이즈 X를 조금만 두껍게 해볼게요. 다시 한80 정도 이렇게 됐고, 자 이게 이제 등장하는 걸 해볼까요? 예, 그럼 뭘로 등장을 할 거냐? 자, 프랙탈 디스플레이스먼트. 거기 앰플리튜드랑 프리퀀시, 에볼루션 이렇게 있죠? 자, 요거를 앰플리튜드를 올려 보시면 이게 이러한 식으로 휘어지죠? 예, 100까지 올리면 이렇게 돼요. 예. 프리퀀시도 올려 주면은 이러한 식으로 완전히 구겨져요. 그래서 프리퀀시 500, 앰플리튜드 100 이렇게 주면은 이러한 이제 물체가 되는 거죠. 앰플리튜드 한200 정도 주면은 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처음에 앰플리튜드가 200이고 프리퀀시가 500이다. 이걸 이제 스탑워치를 줄게요. 그리고 3초로 가서 제가 앰플리튜드는 0으로 낮추고 프리퀀시도 200으로 낮춰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서 시작 글자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지금 프리퀀시도 변화를 주면은 이게 이제 움직이는 리듬이 바뀌니까 울렁울렁 되면서 이제 글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처음에 사이즈가 작은 상태에서 커지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는 세그먼트에서 이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뭐지? 두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세그먼트 사이즈로 하면은. 그래서 이걸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거를 조절해 볼까? 자, 일단은 요 사이즈 지금 그 세그먼트에 있는 사이즈로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0초에서 사이즈를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자, 3초로 와서 아니 제가 여기다 놔야 되는데 정신이 없네. 3초에서 사이즈를 9로 올렸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처음에 0인데 300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얘를 가지고 해도 돼요. 이 솔리드의 스케일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시켜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그 솔리드 있죠? 솔리드 S자 눌러서 스케일을 보시고 요거를 0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물론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크기를 변화를 하셔도 되고 얘는 좀 빠르게 나오게 한 2초 정도? 2초 정도에서 스케일을 100으로 올려볼게요. 자, 오케이. 뭐 키프레임이 여러 개 지금 복합적으로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션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좀 빠르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사이즈랑 키가 등장하는 거는 처음에 좀확 하고 나오는 게 좋죠. 그래서 그 타워에 있는 사이즈는 1초에서 커지게 하고 솔리드는 한 20프레임 20프레임에서 100%로 높게 처음에 좀 빨리 나오게 이런 식으로. 자,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변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프랙탈을 이용하시면은 이런 이제 변화를 해볼 수 있고 글자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스크를 활용해서 3D로 사용해 볼수 있어요. 폰트에 따라서 느낌이 또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폰트에 따라 여러분이 또 변화를 다양하게 또 시도해 보시면 좋고요.